믿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사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는 심벌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귐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수평적 사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전혀 사귐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함께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이 전혀 없다면 나는 과연 믿음 가운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로 더불어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이 사귐이란 단어가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는 fellowship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진이, 그 본래의 뜻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반자, 동행입니다. 또 하나는 이 동역,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역.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동역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먼저 조심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반자의 발걸음을 먼저 걷지 않고는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무엇인가를 동역한다고 할 때 오히려 잘못,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일어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충분한 동반자의 관계를 통해, 동행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 하면서 정말 진실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개역개정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때로 예수님을 영접할도록 인도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래 이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느냐? 여기서 뜨거운 신앙은 확실한 믿음이고 차가운 신앙은 불신의 신앙이고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차고 뜨거운다는 것은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는 그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는 것인가? 그것은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문을 열지 않고 막아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라 믿는 사람들도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들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말씀이 나오죠.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 사실 컴패니언이라는 단어, 동반자도 사실은 이 빵을 함께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함께 먹는 교제, 사귐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기 원하신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들이 미지근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문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까? 두려워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보다도 진짜 나타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나타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나. 어떤 분은 믿음이 뜨거워질까 봐 염려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충만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가 성령충만 받으면 이상하게 될까 봐.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려면 얼른 일어나요.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직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려고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셔서 내가 깊이 만난 하나님보다는 성경책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면 펴서 만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닫아서 그렇게 성경책 안에 가둬놓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편하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만나는 거죠. 친구 중에서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일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일이 있으나 없으나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귈 때 진정한 우정이 싹 트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관계가 아니라 구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진정한 우정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만나는 것, 그분을 체험하는 것을 간절한 우리의 소원일 때 우리의 사귐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위대한 청교도는 병이 들렸을 때, 1674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죽은 후에는 유일한 친구가 될 것일세. 나는 다른 일에는 모두 실증을 내더라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에는 실증되지 않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존 오웬은 병을 앓으면서도 그 자기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귐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요구를 할까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떠나라고 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거짓말을 우리에게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위선이죠. 오늘 본문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거짓말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로서 하는 고백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실제가 다르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거짓말장이죠. 입술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내 인생의 왕은 나죠. 그건 거짓말이다.
얼마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의 삶이 다른가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의 삶을 보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에 거짓말이다. 사실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자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이죠. 늘 설교하고 늘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과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것의 차이가, 그것은 늘 당연한 것이라기보단 이것을 거짓말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사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는 모습,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갖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자기 위선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그래서 나는 사귐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을 따라가야죠. 삶을 고백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안 믿고 차라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거짓말은 8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기만이죠.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8절에 죄 없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죄 없다.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본성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죄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나 인간이 발달에 따르는 고통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이 팔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죠.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죄를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의식의 객관적인 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이 아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이 죄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시도들. 자기 기만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태어나면서부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이죠.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단어지만 의미를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제를 통해서 요한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죄가 없다 10절에서 말할 때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그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육체를 떠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시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을 때 한 번 용서를 받으면 이제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믿었던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죠.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할지라도
이제 나는 충분히 용서받은 상태이고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회개했으니 더 이상 죄가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에 있었던 소위 구원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는데 당신이 왜 죄인입니까? 아, 제가 구원받았군요. 그럼 의인입니까? 당신이 왜 의인입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 죄와 구원의 관계를 혼동시키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죄책감을 빠지게 하고 끌어가는 아주 교묘한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이죠. 바로 영지주의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한 가지 잘못된 교리의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구원하시는데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는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가 없다. 자는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가 없어요. 자고 있으면 깨우는 건데 자는 척하니까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이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라도 되고 전도의 대상이라도 되는데 구원받은 척하면 전도 대상자에서 날마다 누락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핵심은 정직입니다. 이 자기 위선과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기 어렵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을 기록했죠. 이 글을 쓰는 것은 서로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소식이 바로 이것이니 그 소식을 무엇을 시작합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지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모든 철학적인 사색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연구해서는 해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장을 시작해요. 요한 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실은 앞부분은 서론입니다. 인사말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경험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의 사귐을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는 기쁨을 설명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본론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만큼 하나님의 본성을 간결하게 영적인 언어로 그 정의를 내린 사도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표현했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또 요한일서 후반부의 3장에 가보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에 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가가 중요해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빛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했는데 빛이신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죠.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어떤 하나님으로 먼저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강조 안 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까? 먼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둠이 조금도 없인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도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의 죄악됨을 고발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공의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만 먼저 서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죄 없다,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왜곡하고 포장하고 덮어버림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백입니다. 자백. Confession. Confession이라는 것은 함께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오늘 보면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들추어냅니다. 그 들추어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를 거스르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의 절대 조건, 어쩌면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견고하게 닫고 문을 닫고 그 빛인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요. 문을 열어도 다 여는 것과 조금 여는 게 다르죠. 문을
활짝 열지 않고 조금 여는 거예요. 불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는 만큼만 우리 그 공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문을 열고 빛인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숙이란 더 경건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세이스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가 선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난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 참회록,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 그가 히포의 감독이 되었을 때 2년 후에 주후 400년 이 참회록을 썼죠. 근데 그가 참회록을 쓰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그가 396년에 이 히포의 감독이 됐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그의 과거를 들추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문회에서 막 그 과거를 들춰내듯이 그 당시에도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느냐, 만유교에 심취해서 교회를 비판했느냐, 이런 일들을 젊은 날 그의 어거스틴의 그 방탕한 삶을 들춰내서 저 사람은 자격 없다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입니다. 2년 후, 감독이 된 2년 후에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참회록을 썼는데 자신의 과거를 변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참회록을 썼어요. 그는 참회록에서부터 한 9장에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회심할 때까지의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든 삶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글을 썼어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훌륭한 점이죠.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오 라고 지적하니까 어거스틴은 아니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오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더 나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디펜스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더 심각한 죄인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의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해서 써버린 거예요. 대단한 그러한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서들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종종 나옵니다. 그 고백을 연대순으로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여정을 보면 점점점 악한 사람이 돼요. 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처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사도 가운데 내가 막내, 그러니까 말제 사도다.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비교적 후기에 쓰인 디모데 전서를 보면 1장 15절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개역 번역을 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점점 더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는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은 종교계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을 때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회개하는 고백을 했죠. 박인선 목사님이라는 교회 지도자는 80세 되는 생일에서 후배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저를 그렇게 높이지 마십시오.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죠. 점점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깊이 깨달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제 나는 회개했으니 고백할 것이 없고 자백할 것이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자기 위선과 만족과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그러한 점점 고백할 것이 깊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약속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단 한 번의 자백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끊임없는 반복적인 계속적인 자백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정직한 자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백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날마다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위선, 자만, 기만에 빠져 만족에 빠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나 거짓말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진실한 고백과 사귐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